자, 안녕하세요. 꽃보다 이쁜 다육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 굉장히 이쁜 다육식물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또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다육식물은 이 앞에 있는 매비나라는 아이입니다. 매비나 같은 경우는 다육식물 초창기부터 키우신 분들은 많이 이제 알고 계시는 다육식물 중에 하나예요. 그만큼 이 아이가 오랫동안 저희 곁을 지켜온 그런 다육식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. 가을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또 생각나는 게 다육식물이 이쁘게 물든다, 또 이 점이지 않습니까? 이 아이는 그거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, 그 말 단어와 잘 어울리는 아이인데, 보시면은 이 색감 자체가 무슨 빨간 딸기를 보는 듯한, 그만큼 굉장히 신선하고도 뭔가 좀 강렬한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. 보시면은 약간 무슨 좀 장미를 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. 자, 색감 전체가 보여지면은 이 빨간 색감과 초록 색감이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또 이 색감 가지고 제가 이제 아버지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육식물의 건강 상태를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.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? 보시면은 이 아이 잎을 보시면은 뭐 주름기 하나 없고 굉장히 초록 색감으로 탱글탱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런데다가 이 빨간색 색감이 햇볕을 많이 받아가지고 빨간 색감으로 정열적인 색감을 보여주고 있죠. 이것은 다육식물이 물을 충분히 먹었고 여기다가 햇볕까지 많이 보여줘서 이 아이가 너무나도 건강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잘 죽지도 않고 사람으로 따지면은 면역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기 같은 거는 거의 걸리지 않는 뭐 그런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만큼 이 아이가 굉장히 건강하다는 그런 말이죠. 자,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런 건강한 아이를 좀 설명해 드리고 있냐 하면은, 여러분들이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매장에 가서 아니면 어디 농장에 가서 화원에 가가지고 이 매비나를 좀 구매하고 싶다 싶으시면은 이런 아이를 구매하시라는 겁니다. 너무 빨갛게 물들고 얼굴이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뿌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얼굴도 크면서 이렇게 초록 색감이 약간이 좀 돌면서 입장이 탱글탱글하고 아예 색감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약간은 햇볕을 봐가지고 색감이 빨갛게 나오는 이런 아이를 고르시면은 여러분들 집에 가셔도 굉장히 좀 건강한 상태로 오랫동안 이 아이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렇다면은 반대로 약간 골라서는 안 되는 다육이가 어떤 다육이인지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로 이 옆에 있는 제 위치에서 왼쪽에 있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저희 하우스에서 약간 좀 빛이 안 들어가는 사각지대에서 자라온 아이예요. 엄청나게 좀 심하게 웃자란 건 아니지만 약간씩 햇볕을 못 받기 때문에 이렇게 색감도 안 나오고 웃자란 모습들이 간간이 좀 보이고 있어요. 자, 옆에 아이와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 아이가 100점 만점에 120점짜리 만약에 이런 아이를 고르신다면 여러분께서는 정말로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고, 이런 아이를 좀 고르셨다면은 100점 만점에 한 60점 정도. 왜냐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잎은 굉장히 탱글탱글해요. 물 상태는 굉장히 좋은데 색감이 좀 이 아이가 빨간 색감이 좀 덜 나왔고, 여기 보면은 잎과 잎 사이가 약간씩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햇볕을 조금 못 받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서,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매비나를 이렇게 고르러 가시셨다면은 이런 아이를 고르시길 바라고, 만약 이런 아이라면은 약간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매비나 마무리로 해서 여기 심어진 이 아이까지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몸이에요. 보시면은 굉장히 바위 많죠? 아주 그냥 너무나도 이쁩니다.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초록 색감에 약간의 빨간 색감이 들어있어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약간의 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. 아까 전화에는 얼굴이 좀 컸던 것 같은데
이 아이는 얼굴이 좀 작지 않나요? 라는 그런 이제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,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한 몸, 하나의 머리인 아이들은 머리가 영양분이 한 개로 딱 가니까 배분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데, 이렇게 머리가 많은 아이들, 얼굴이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양분이 굉장히 분산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얼굴이 작지만 대신 이렇게 큰 몸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, 또 여러분들께 메비나의 가장 큰 장점들 몇 가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메비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쁘죠. 지금 이런 식으로 잘 이쁘게 컸는데,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번식을 정말 잘합니다. 꼭 무슨 쇠돔 종류 마냥 이 아이가 이렇게 옆으로 번식을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, 만약에 이제 좀 번식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, 좀 크게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 메비나를 한 번쯤은 좀 키워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네요. 또 한 가지는 이 아이가 키우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. 말 그대로 이제 햇볕만 좀 보여주시고 물만 좀 잘 맞춰주면은 큰 어려움 없이 키울 수 있는 게 바로 이 메비나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국민 다육이로 굉장히 좀 저렴한 편에 속하는 아이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상품이 정말 좋은 것들을 여러분께서 정말 좋은 가격에 만나보일 수 있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아이를 한 번도 좀 안 키워보였다 그런 분들은 한 번쯤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이 아이를 꼭 한번 좀 키워보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. 자,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다육식물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아하는 금땡이, 바로 살구미인 금입니다. 요즘에는 이 살구미인이 굉장히 좀 옛날보다 저렴해져서 여러분들께서 좀 적당한 가격에 만나보일 수 있는 이쁜 금종류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인기가 굉장히 좋은데, 여기 보시면은 이 아이는 지금 노란색과 초록색감이 너무 이쁘게 교차하고 있죠. 그리고 가운데의 부분을 보시면은 이 아이는 너무나도 샛노래이기 때문에 무슨 금덩이를 하나 갖다 온 것 같습니다. 위쪽 아이 같은 경우는 이 뒷부분은 초록색감이 있는데 윗부분은 이렇게 노란색감이 있다. 자,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 금땡이 고르는 방법, 특히 살구미인 같은 경우 어떻게 좀 고르면 될까 하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예전에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금 같은 경우 이렇게 너무나도 노란 아이들은 사실 이 아이만 딱 잘라서 심어놓으면은 이 아이는 한 99%는 거의 다 죽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 노랗게 변이된 아이들은 광합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 자체적으로는 살기가 힘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초록색과 이 노란색이 교차한 아이들이 훨씬 더 좀 잘 크는 편입니다. 지금 이 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이는 얼굴이 굉장히 작죠? 네, 반대로 이렇게 초록색과 이 노란색이 교차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얼굴이 좀 큰 편입니다. 말 그대로 이 아이는 여기 있는 초록색과 노란색이 교차한 이 아이가 만들어내는 그 영양분을 나눠서 이 아이가 자라기 때문에 이 아이 자체적으로는 그런 영양분 생산을 못해요.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훨씬 더 작습니다. 또 이 위에 아이를 보면은 이 뒷부분 같은 경우는 초록색과 노란색이 이렇게 교차하고 있죠. 근데 이 윗부분은 갑자기 노래졌어요. 그러니까 이 뒷부분 같은 경우는 잎이 굉장히 큰 편인데 윗부분에서 갑자기 얼굴이 작아졌습니다.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아이가 자체적으로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얼굴이 갑자기 좀 작아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살구미인 금 같은 거를 좀 구매하시려면 이렇게 노란색과 초록색이 교차하고 있는 아이를 구매하시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키우시기가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. 왜냐하면은 이런 노란색이 많이 들어간 아이일수록 훨씬 더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좀 관리가 까다로울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아이를 구매하신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노란색과 초록색이 교차하는, 아니면은 초록색이 조금이나 좀 들어간 그런 아이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심어진 아이를 좀 보여드릴 건데, 이 아이도 이 화분에서 굉장히 좀 오랜 기간 자라온 살구미인 금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아이는 얼굴이 작아한데 아니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얼큰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,
저희가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무대를 굉장히 좀 잘 맞춰줬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, 와, 이거 제가 봐도 너무 이쁘네요.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오셔서 좀 판매해 달라고 많이들 하시는데, 아버지 소장품이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자식처럼이나 기르는 그런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이 살구미인이 노란색과 초록색, 그리고 한 가지가 색이 더 나와 있죠. 약간 분홍색감이 나와 있어요. 이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물이 든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. 아주 이쁘게 세 가지 색감이 나와서 그런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. 여러분, 이런 세 가지 색감 나오는 거 너무 이쁘지 않나요? 그리고 또 밑에 아이를 보여드리면, 자, 이 아이도 굉장히 얼큰이죠? 근데 뒤에 이렇게 잎이 많이 있다. 어떤 분들께서는 이게 이제 우짜란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데, 이 간격을 보면은 하나도 이제 우짜란 게 아닙니다. 살구미인 같은 경우 이 정도 간격이면은 정말 잘 자라준 아이인데, 이 아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때를 굉장히 잘 맞춰주고 햇볕을 잘 보이다 보니까 이 하엽이 떨어지질 않고 오히려 훨씬 더 건강하게 자라주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뒤쪽이 많은 잎들이 있습니다. 또 이렇게 잎이 많다 보면은 여러분 광합성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때만 좀 잘 맞춰주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얼큰이로 키울 수 있습니다.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화가 참 잘 맞죠. 이 초록 색감과 노란 색감의 조화, 이 조화 때문에 훨씬 더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. 만약에 이 부분이 전부 다 샛노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? 이 아이는 이렇게 크게 얼큰이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살구미인 금을 고르신다면은 반드시 꼭 노란 색감과 초록 색감이 조화롭게 이루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선택하시면은 여러분들은 100점 만점에 120점짜리를 고르신 겁니다. 자, 어떠셨나요? 굉장히 이쁘죠, 이 아이도? 야, 자구가 엄청 나오고 있어요. 건강하다 보니까 밑에 자구가 엄청 나오고 있는데, 이런 살구미인 금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옛날에는 약간 비쌌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적당한 가격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구매하시려고 하시면은 좀 어렵지 않게 다른 비싼 금들보다는 훨씬 더 좀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, 여러분들 어떠셨나요? 이 살구미인금과 맵이나 너무나도 아름답죠? 가을이라는 이 계절, 저는 너무나도 가을을 사랑합니다.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